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73번째 시간에 이어서 악보 없이 기타 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개념들을 약간 정리하고 가자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주요 3화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도, 4도, 5도. 영어로는 토닉,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우리나라 말로는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네. 자, 예를 들어 C키, 좌표,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붙지 않은 노래를 예로 들면 C키에서는 C가 으뜸화음이 됩니다. 네. 으뜸화음이 되고, 그리고 코드 하나로 노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으뜸화음과 함께 꼭 다른 하나의 코드가 붙어야 한다면 G7. 이게 딸림 화음입니다. 네, 5도. 5도는 보통 7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5도 7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도 7만큼 중요한 코드가 F코드. 네, 그래서 C코드가 1도, F코드가 4도, G7이 5도. 자, 다시 한번 1, 4, 5도의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1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안정적인 느낌이고, 4도를 들어보면, 네, 뭔가 약간 불안하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느낌. 네, 1도와 비교를 해서 들어야죠. 네, 약간 떠오른 느낌. 네, 이거는 뭐 약간 떠올랐다가 뛰기 직전? 떨어지기 직전. 네, 이제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온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 5도다, G7이다 그러면 C코드 노래에서 이렇게 하다가 짠짠 이런 거 많이 들어가겠죠. 짠짠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장조에서의 1도, 4도, 5도였고요. 자, 이번엔 단조를 한번 볼게요. 자, 샵이나 프렛이 하나도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A 마이너 키입니다. A 마이너 키에서는 물론 A 마이너 코드가 으뜸화음이 됩니다. 네, 장조 C 코드에 비해서는 약간 우울한 느낌이지만, 네, 안정감이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4도는 D 마이너. 네. 아까 F 같은 느낌은 아니죠. F는 뭔가 조금 더 약간 위태위태한 느낌으로 떠올랐다 그러면 D 마이너는, 네, 약간 그 느낌보다는 약한 느낌 있어요. 그 다음에 5도가 E7. 그래서 A 마이너에서 1도, 4도, 5도를 쳐보면 1도고요, 4도, 5도, 1도.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1도가 마이너였을 때는 4도도 마이너입니다. 네, 1도가 만약에 A 코드였다. A 코드였다 그러면 4도는 D 마이너가 아니고 D. 5도는 7 똑같습니다. 네, 1도가 마이너면 4도도 마이너고, 1도가 메이저 코드이면 4도도 메이저 코드. C 메이저 코드. 네, 그냥 줄여서 C 코드라고 부르죠. C 메이저 코드일 때는 4도도 F 메이저. 그리고 5도는 마이너든 메이저든 다 7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트로트 위주로 공부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트로트는 코드 3개나 4개로 이루어진 곡이 많기 때문에, 네, 장조곡, 예를 들어 C로 시작하는 노래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쉽다 그래도 보통 6개 정도 이상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동요예요.
하지만 트로트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곡들도 코드 3개나 4개 정도로 칠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 마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D 마이너를 1도로 해서 4도 G 마이너, 5도 A7 이렇게 해서 1도, 자, 마이너에서 1도가 아래 코드에 있으면 5프렛 아래면 바로 그 위에 7은 위에 있는 코드는 5도, 5도 7 코드가 되고 여기에서 2프렛 내려가면 4도 마이너. 네, 그래서 1도, 4도, 5도.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1도, 4도, 5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 마이너가 아니고 A 마이너가 으뜸화음이었다. 자, 위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D 마이너는 제가 계속 아래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 코드 가르칠 때부터 아래 코드, 위 코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 마이너, 아래 코드 위로 올려서 마이너를 잡으면 A 마이너죠. 5프렛에서 이거는 위 코드입니다. 만약에 위 코드가 1도 화음이다. 그러면 아래 코드는 4도. 네. 그리고 여기서 2프렛 올라가면 5도. 네. 1, 4, 5. 이런 식입니다. 이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악보를 안 보고 기타를 칠 때 어떤 코드를 생각해서 치기보다는 그냥 위치를 만들어 가면서 만약에 D 마이너 했을 때는 1도, 4도, 5도 위치를 만들고 C 마이너였다 그러면 1도, 4도, 5도 그리고 만약에 B 마이너다 1도, 4도는 E 마이너겠죠 4도, 5도 이런 식으로 1도, 4도 E 마이너를 이렇게 잡진 않지만 4도, 5도 그리고 만약에 A 마이너였다 1도 먼저 5도부터 가볼까요? 5도는 E7 4도는 E7보다 한음 낮은 마이너 여기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D 마이너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네 개의 코드로 트로트 곡을 연주를 해볼 텐데 코드 네 개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트로트 곡을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D 마이너, G 마이너, A7 이렇게 1, 4, 5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뭐 총 뭐 트로트 곡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곡이 100개라고 해보죠. 요걸로 연주를 한다면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것까지 해서 코드 4개를 하면 100개 중에 아마 한 50개? 절반 이상은 연주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7도입니다. 7도. 자, D 마이너 1도죠. 1도. 그다음 G 마이너. 자, G 마이너는 4도. 자, G 마이너 자리에서 그대로 아래 코드로 메이저 코드를 한번 잡아 보세요. 그러면 C 코드죠, 이거는. 네. 이건 7도입니다. 그다음 다시 A7으로 오면 5도. 자, 어떤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돕니다. 5프렛 아래 코드에서 5프렛 아래 코드에서 1도, 3프렛 위 코드에서 4도, 다시 3프렛 아래 코드로 내려가서 7도. 그다음 5프렛 위 코드로 와서 5도. 아래쪽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리고 다시 1도로 오는 어떤 팔자 같은 구도를 그립니다. 7도는 장조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 마이너 코드 곡에서는 C가 C 코드가 자주 나옵니다. 7도. 하지만 만약에 D 키다. D 키 곡에서는 C가 안 나옵니다. 물론 D 키에도 D코드 노래에도 C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C키 C코드 노래에서 7도면 뭐 B플랫이라고 할 수 있겠죠. B플랫 여러분들이 거의 보신 적 없잖아요.
C코드로 단가단가 칠 때 저하고 같이 배웠던 노래 중에서 C코드로 치는데 B플랫 나오는 노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한두 곡씩 있어요. 보통 그런 작곡가들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곡을 어렵게 쓴 겁니다. 악플 달아주세요. 자, 1, 4, 7, 5. 제가 이렇게 숫자로는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1도, 4도, 7도, 5도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팔자처럼 돌아간다. D 마이너 짠, G 마이너 짠, C 코드 짠, 다음 A7 짠. 뭐 A7은 그냥 A로 잡아도 됩니다. D 마이너, G 마이너, C, A7, A7. 자, 요거를 간단하게 연주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코드의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좌는 눈으로 봐서는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없어요. 제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가사는 띄워드릴게 라고 했었죠. 가사만 올라갑니다. 칠 때마다 달라요. 저도 코드를 뭐 이렇게 치다가 아닌가 싶으면 또 다른 코드 잡아보고 하는 거라서 뭐 악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악보가 있으면 이거는 악보 없이 기타 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제가 잡는 손 모양 언뜻 보면서 아 무슨 코드구나 바로 보고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D 마이너, G 마이너, C, A7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D 마이너, G 마이너, C 코드, A7. 자, 이제 한 마디씩. 조금 이제 뭐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노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왠지 이 코드 안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곡 연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곡은 찬, 찬, 찬 해볼 겁니다. D 마이너로 연주를 할 거고요. D 마이너, G 마이너, C, A7. 이 네 코드로 하는데, 물론 노래가 계속 이 순서대로 돌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어 굳어버린 광 깊은 카페에 여인. 한여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뛰어오를 때 사랑 밤새워 내리는 비물. 자, 중간에 제가 치다가 코드를 한번 살짝 바꾼 거 보셨나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다가 코드가 뭐 살짝 아니다 싶으면 얼른 다른 코드 뭘까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D 마이너에서 G 마이너, C, A7. 자, 이렇게 팔자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만약에 이게 A 마이너가 됐다. 자, A 마이너가 1도다. 그러면 1도, D 마이너 4도. 그 다음에 5도는 E7이었죠. 1, 4, 5도였는데 A 마이너 1도보다
한음 낮은 게 7도 G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약간 복잡하죠. A 마이너 위 코드에서 1도, 그다음 4도, 네, 5프렛 아래 코드, 그다음에 3프렛 위 코드 7도, 그다음에 7프렛 아래 코드 5도. 이렇게 5프렛에서 출발해서 5프렛 위 코드에서 출발해서 아래 코드로 갔다가 3프렛 G로 갔다가 7프렛 E7으로. 뭐 약간 비뚤어진 뭐 바람개비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A 마이너, D 마이너, G, E7. A 마이너, D 마이너, G, E7.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B 마이너로 노래를 하고, D 마이너로 노래를 하고, 그걸 다시 A 마이너로 바꿔서 노래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D 마이너로만 연습을 하시면 뭐 D 마이너 아니면 뭐 B 마이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요. B 마이너에서 4도는 E 마이너, 그리고 7도는 A, 5도는 F 샵 7.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B 마이너 정도까지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D 마이너에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E 마이너에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F나 F 샵 마이너 요 정도까지는 하이 코드를 잘안 잡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로도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D 마이너예요. 메인은 D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가 너무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건 D 마이너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A 마이너다 하면은 자, A 마이너를 위 코드로 잡았을 때는 1도, 4도, 7도, 5도. 1, 4, 5, 7 이렇게 됐는데 A 마이너를 이렇게 잡았다. 자, 여기서 A 마이너 1도, D 마이너 4도, 그다음에 7도 G, 5도 E7.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됩니다. 자, A 마이너가 1도일 때, 위 코드가 5도, E7이죠. 자, 5도에서 한음 내려가면, E7에서 한음 내려가면, 마이너로 잡으면, 여기 못 잡는다 그랬죠. D 마이너예요. 자, 그리고 A 마이너에서 한음 내려간 게 7도입니다. A 마이너 1도에서 한음 내려간 게 7도인데, A에서 한음 내리면 G겠죠. G. G 코드가 7도가 됩니다. 자, 이걸 D 마이너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D 마이너에서 1, 4, 7, 5. 1, 4, 7, 5 이렇게 뭐 이게 나비 모양인가요? 아니면 팔자 모양.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A 마이너. 네. D 마이너에서 내려간 게 A 마이너니까 여기서도 이쪽에 물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프렛은 없지만 1도, D 마이너 4도, 그 다음에 G, 7도, E7, 5도. 네. A 마이너 1도, 그 다음 4도, 7도, 5도. 이쪽에 기타 프렛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 4, 7, 8.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마이너로 찬찬찬을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차디찬 드락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묻어버린 한 깊은 카페에 여인 반열 이렇게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뛰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사랑을 할수 없다.
손 코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죠. 이 강좌는 어떤 뭐 제가 이론적인 걸 자꾸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론적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기타를 치면서 어떤 경험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경험을. 이론 필요 없어요. 이론 필요 없고 그냥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고 여기서 1, 4, 7, 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코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배워놔라. 그리고 이왕이면 1, 4, 7, 5로 배워두면 다른 코드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와 함께 치는 경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냥 바로 할게요. D마이너로.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은 갈 때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이 곡에서도 C코드가 잠깐 나왔는데 뭐 C코드가 자주 나오진 않죠. 느낌이 D마이너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네. 뭔가 느낌이 희한한 느낌인데 아 이게 참 좋은 느낌인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A마이너로 해볼 겁니다. 자 A마이너 다시 한번 1도 A마이너 4도 D마이너 그 다음 7도 G 5도 E7 이걸 하이코드로 잡아보면 1도 4도 7도 5도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네. 방금 제가 연주를 하면서 또 한번 코드를 살짝 삐끗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순발력을 키워주려고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부분을 1절이라고 하면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면 아마 그 부분에서는 또 코드를 어차피 1, 2절이 멜로디가 같으니까 같은 부분에서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1절하고 2절하고 다른 부분에서 코드를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막걸리 기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딩가딩가 하고 놀 때는 별 상관 없습니다. 박자만 잘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아파트 노래가 윤수일 씨 곡이었죠. 윤수일 씨 곡 중에서 한 번 더, 네, 한 곡 더 해볼게요. 황홀한 고백. 이거는 저희가 아마 이 전전전 시간 정도에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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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도 D 마이너와 A 마이너.